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 형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명령 하달.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6 2017년 11월 28일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하여 친필 명령하셨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11월 28일 오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가 보고한 문건에 친필 명령하시고 서명하시었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폐업 실현. 새형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대성공.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주체 106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 전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지도하셨습니다. 장창하 동지, 전일호 동지, 조용원 동지, 유진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열과 정온 몫을 다 바치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의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새형의 로켓 개발 방향을 제시하시고 매일과 같이 세심한 지도를 주시며 화성 15형 무기 체계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당의 설화에서 백졸불굴의 투쟁 정신을 뼈에 새긴 졸사관철의 선봉 토사들이며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인 군수노동계급은 짧은 기간에 자체 힘으로 우리식의 구축자행 발사 대차를 만들어냈으며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총폭발시켜 새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연구 개발했습니다. 그 나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개발 전투장과 발동기 분출 시험장들에 나가시어 실태를 수시로 직접 요약하시면서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을 오늘의 성공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11월 28일 새형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깊은 밤 로켓 기술 준비 현장에 도착하신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먼저 우리 노동계급이 만든 구축 자행 발사 대차를 보셨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군수 노동계급의 깨끗한 충정의 마음이 깃든 자력갱생의 창조물을 정겹게 바라보시면서 발사 대차를 흠잡을 데 없이 잘 만들었다고 도장도 미끈하게 잘하고 모든 요소들을 아주 세밀하고 견고하게 제작했다고 치하시면서 대차 개발 전투에 참가한 공장 노동계급의 수고를 헤아려 주셨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군수공업 부문에서 발사대 차체와 발동기, 대형 다이아와 곤양팔, 발사탁, 유압장치, 전기조종장치, 동력장치를 비롯한 모든 요소들을 100% 국산화, 주체화하는 돌파구를 열어제낌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대차를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발사장으로 나가시어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계시며 대륙간 탄도로켓 수직화를 비롯한 발사존 공정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어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지휘 감시소를 차지하시고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신 다음 발사를 단행할 때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전간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동음을 장쾌하게 터뜨리며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재운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이 눈부신 섬광 속에 육중한 통체를 드러내며 우주 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새로 개발한 화성 15형 무기 체계의 전술 기술적 재원과 동작 믿음성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은 최대 정점 고도 4,47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50km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하여 무기 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 요구를 정확히 만족하였으며 전략 무기 체계의 사명에 맞게 전투 환경에서의 믿음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중간 비행 구간 자세 조정 및 속도 교정에 의한 명정성, 추진력 빅토르 조정을 실현한 대출력 발동기와 비추진력이 높은 발동기의 동작 정확성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르는 유도 및 안정화 체계 설계 정수들의 정확성이 검증됐습니다. 또한 새로 개발 완성한 구축 자행 발사 대차의 기동 및 곤약 능력과 발사 계통에 대한 동작 믿음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확정된 조정 및 안정화 기술, 계단 분리 및 시동 기술, 재돌입 환경에서 전투부의 믿음성들을 재확정했습니다. 기동성과 명중성이 확고히 보장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무기 체계는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한 명실공히 조선노동당식 무기 체계이며 이로써 우리 국가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용 중량급 핵탄도 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 대륙간 탄도로켓 무기 체계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의 단번 성공에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만족의 대만족이라고 새형의 로켓 무기 체계 개발에 참가한 전체 전투원들에게 자신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오늘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한 이 날을 조국 청사에 특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최근 국방과학부문을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는 눈부신 성과는 조선노동당이 선택한 경진노선과 과학중시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역사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끄떡없이 우리 당의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영적 조선인민만이 이룩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과시한 국방과학부문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역사의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질 순관 사명감을 안으시고 핵무력 강화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시어 국가 핵무력 완성의 거대한 성공탑을 쌓아 올리시고 제국주의 침략과 핵위협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위대한 대승리를 안아오신 김정은 동지의 전무후무한 핵무력 건설 업적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